가계의 소득 여력이 급속히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소비 여력이. 아, 네.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가 됐죠. 그 어려운 얘기로 소득 대율이라고 하는데 예. 하위 20%하고 상위 20%의 소득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느냐. 네. 이걸 갖다가 보는 겁니다. 아. 그게 이제 올 1분기 6.45배로 커진 건데요. 계속 늘어나는군요, 이게 네, 격차가. 그러니까 실제로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107만 6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요? 우리나라 하위 20% 가구가 그렇습니다. 와,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상위 근데 20%의 가구 소득은 1148만 3천 원이에요. 이야.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부는 이럴 때 어떤 거를 해야 되는 거냐면은 네. 이 소비 여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네.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확장 정책을 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민간 부채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게 GDP 대비 44%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34개월 세계 22위로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네. 정부는 빚을 덜 해도 안전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겠죠. 경기가 둔화되고 있으니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에 네. 나서야 하는 겁니다. 네네. 저소득층 및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 등에 대한 어떤 직접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그래야 무너지는 경제를 지탱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근데 한데 현 정부는 유독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추경 등을 망설이고 있죠. 거부하고 있죠. 그 왜 그러는 거예요? 난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실제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도 유지 못 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세수도 뭐 예. 뭐 40조가 들거쳤다 그러든가 지금. 그러니까 거듭 말하지만 지금은 예.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할 때고요. 네. 경기가 진짜 침체로 들어가면 또는 수많은 가게와 기업 빚으로 무너지고 나서 네. 그때 가서 돈을 풀면 너무 늦는 거죠. 효과도 없습니다. 아, 평론가님 판단하시겠지? 진짜 이건 뭐 고등학생들도 경제 시간에 다 배우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듭니다면.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왜 이렇게 안 하는 겁니까? 확장 정책을 안 피고 국민들만 그냥 죽어나가게 생겼어 지금.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항상 재정 건전성을 강조를 하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그 정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다. 네. 가령 뭐 GDP의 뭐 한 80%에 이른다 이 정도 되면은 예. 사실은 확장 재정 정책을 펴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펴요. 예. 근데 GDP 대비 44%로 굉장히 양호한 상태거든요. 근데 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네.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가령 뭐 서민이라든지 자영업자를 갖다가 방치하고 있는 건지.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